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선화봉사 고려도경. 미스터리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 영토. 선화봉사 고려도경, 영토에 대한 부분을 한반도 지형에 대입해보면 많은 부분이 틀린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반도의 지형적인 방향 등을 대입해보겠습니다. 고려는 남쪽으로는 유해 로마키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았으며 북쪽으로는 옛거란 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는 금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일본 유구 담나 흑수 모인 등의 나라와 개의 어금니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저 신라와 백제가 자신들의 영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고려 사람들에게 병합이 되었으니 현재의 나주도 와 광주도 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려는 우리 송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산도에서 육로를 거친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모두 3790리이다. 해도 로는 하북 경동 회남 양절 광남 복건 등이 있는데 모두 왕래가 가능하다. 지금 세워진 나라는 등주 내주 빈주 체조와 정확하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원풍 연간 이래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항상 명주 예정해에서 먼바다 로기를 잡아 북쪽으로 나아갔다. 배를 탈 때는 언제나 하지 다음에 남풍을 탔으니 바람이 순조로우면 닷새도 안 돼 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 먼바다로 길을 잡아 북쪽으로 나아갔다. 옛날에는 그 영토가 동서로는 2000여리, 남북으로는 1500여리였는데 현재는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여 동북쪽이 약간 넓어졌고 서북쪽은 거란과 접해 있다. 전에는 요와 경계를 이루었는데 나중에 침범을 당하게 되자 내원성을 쌓아 견고하게 방어토록 하였다. 요동관은 500리 떨어져 있는데 국내성을 거치면서 다시 서쪽으로 한 강물과 합류하여 흐르는데 이것이 염난수이다. 이두 강물이 합쳐서 흐르다가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평양성에서는 서북쪽으로 450리이며 요수의 동남쪽으로는 480리에 있다. 그럼 대륙으로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현재 동쪽을 남남동쪽으로 변경해서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고려는 남쪽으로는 유해 로마키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았으며 북쪽으로는 옛거란 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는 금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일본 유구 담나 흑수 모인 등의 나라와 개의 어금니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흑수, 모인, 일본, 유구, 담나는 왕건 고리의 부용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신라와 백제가 자신들의 영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고려 사람들에게 병합이 되었으니 현재의 나주도 와 광주도 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려는 우리 송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산도에서 육로를 거친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모두 3790리이다. 해도 로는 하북 경동 회남 양절 광남 복건 등이 있는데 모두 왕래가 가능하다. 지금 세워진 나라는 등주 내주 빈주 체조와 정확하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 원풍 연간 이래 우리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할 때는 항상 명주 예정해에서 먼바다 로기를 잡아 북쪽으로 나아갔다. 배를 탈 때는 언제나 하지 다음에 남풍을 탔으니 바람이 순조로우면 닷새도 안 돼 해안에 도착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그 영토가 동서로는 2000여리, 남북으로는 1500여리였는데 현재는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여 동북쪽이 약간 넓어졌고 서북쪽은 거란과 접해 있다. 전에는 요와 경계를 이루었는데 나중에 침범을 당하게 되자 내원성을 쌓아 견고하게 방어토록 하였다. 아울러 압록강을 의지하여 요새로 삼으려 하였다. 한반도는 동서의 길이가 작고 남북의 길이가 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습니다. 신라와 백제를 병합하여 동북쪽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서북쪽이 넓어졌습니다. 말갈에서 발원하는 압록강은 그 물빛이 우리 머리빛과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요동관은 500리 떨어져 있는데 국내성을 거치면서 다시 서쪽으로 한 강물과 합류하여 흐르는데 이것이 염난수이다. 이 두 강물이 합쳐서 흐르다가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안평성이라는 곳, 현재 압록강 하류에는 안평이라는 지역이 없습니다. 한반도 고리라고 하면 의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호타 하류에는 안평이라는 지역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압록의 서쪽으로는 백랑수와 황암수라는 두 강이 있는데 파리성에서 면리를 흐른 곳에서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니 이것이 바로 요수이다. 남쪽으로 흐르니 이것이 바로 요수라는 부분에서 보면 옛날 황하는 지금 보다 위쪽으로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수의 하류에는 황하로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황하를 바다라고 말한다면 요수는 남쪽으로 해서 황하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됩니다. 화하족 입장에서 보면 압록강이 고리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가장 큰 강일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호타 하류에는 큰 호수 같은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의 동쪽에는 거란에 속했던 지역이라고 말하며 언제나 압록강이나 요수를 건너서 공격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혜의 요충지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에서 방어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요수에 합류하는 강이 백랑수, 황암수 등이 있습니다. 요수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시면 강이 합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정관 연간의 이적이 남소에서 고려를 크게 격파하고 물을 건널 때 그 물이 얕고 좁은 것이 괴이하여 물으니 이곳이 요수의 수원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옛날에는 요수를 견고하다고 믿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려가 압록강의 동쪽으로 물러나 국경을 지키고 있는 이유이다. 수나라가 고구리를 공격할 때 남소성에서 요수를 건널 때 물이 얕고 좁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문계에게 명을 내려 요수 서쪽 언덕에서 부교, 세계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윽고 완성되자 다리를 끌어서 요수 동쪽 언덕에 대고자 하였는데 짧아서 한장 남짓 언덕에 미치지 못하였다. 라는 기사를 보면 요수는 그리 큰 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라오닝성에 위치한 요하는 큰 강으로서 사람 힘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요수 동쪽까지 옮겨서 다리를 설치하기는 매우 불가능해 보입니다. 동, 서, 남, 북의 방향을 바꿔서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서의 내용과 위치를 설명하는 여러 사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년 전의 일이 지금의 잣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부분이 틀리거나 해석에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무슨 생각을 하였고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